이런 작은 디테일이 이제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눈덩이 효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하면서 또 고민들이 있어요? 고민 많죠. 네. 제가 처음 허니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저는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장사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부터 이제 제품 소개하면서부터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까지 브랜딩까지 다 하고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또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다음 스텝이 사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또 뭐 더 뭐가 필요할까? 어떤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좀 모르고 있는 게 좀 불안하고 고민이 돼요. 그러면 사업을 일단 잘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려면 일단 모든 남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여자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디테일해야 돼요. 나는 그거를 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냐면 지나가는 여자들이 길거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꼼꼼히 다 봤어요. 부츠가 앵글 부츠가 거기 살았고 스타킹이면 다 봤어. 다 모든 걸 다 봤어. 그렇게 하면 난 섬세함을 당했어요. 그건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렇게 키워. 예, 트레이닝 한 거예요. 트레이닝 계속. 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건 후천적이에요. 길러낼 수 있어요. 네. 나도 엄청 투박하지. 나도 네. 그랬는데 일은 왜 디테일해야 되냐면 사업을 하려면 팀원들을 챙겨야 될 때도 있고 팀원들한테도 하다못해 진짜 부모님 생일까지 챙기는 디테일. 프랜차이즈 한 개 둘 매장을 오픈을 해. 내가 모르면 말을 못 해줘. 그리고 계속 우리는 디벨롭 되고 계속 뭔가 크리에이터 같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융합을 시켜야 돼. 네.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의 힘이 거기서 나와. 성장을 하게 된다고. 네. 인사이트가 나오고 그거가 없으면 막 갖다 그냥 막 카피캣만 하는 상황만 된다고. 따라만 하는 점이 선으로 선이 면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이 됐잖아요.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각형이 나오는 것듯이 네. 그런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성장하는 조건 중 하나가 디테일이다. 네. 매출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확실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고. 아니 이거 봐야 돼. 보고 하자고. 우리 말로 가지 말고. 지금 옛날에 초반에 매출 안 났을 때 얼마죠? 여기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아요. 매출 보면은 월별 현황에서 작년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지금 막 800만 원도 보이시고 평균 거의 1000만 원 정도 그쵸? 평균이 거의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대표님 만났을 때가 이때 12월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 보시면 네. 이제 이때도 계속 노력하고 있었을 네네, 때였고 네네, 이제 제대로 좀 갖춰지고 시작됐을 때가 이제 저번 달에 제대로 굴러갔거든요. 이제 들어갔을 네. 때?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1300 정도 찍었어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기분 좋은 거는 지금 이제 4월 시작하고 4월 초 시작했잖아요. 그 매출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좋다. 그래서 하루 평균 매출이 거의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만 원이었다면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라서 30만 원 거의 평균이고 네, 그런 정도로까지 올랐어요. 너무 좋다. 더 열심히 하면 2천만 원은 찍을 수 있겠는데? 제 첫 번째 목표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만약에 노력해 우리가 찍는다 그럼 뭐 해줄 거야? 사실 마음속에 딱 지금 드는 거는 2천만 원 찍으면 2천만 원 찍으면 좀 큰 이벤트 하고 싶어요. 네? 엄청 큰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문득 든 생각이 만약 2천만 원 하면 네. 와이프 네. 정말 갖고 싶은 거 선물 사주고 인증샷 찍어줘 나한테 보내줘요. 그건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도 진짜 뿌듯하겠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지금 1천만 원에서 1,300일 팔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30% 올랐네 일단.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순조롭게 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4월달 5월달 안으로 1500 해보고 네. 7월달 안으로 2000만원 한 3-4개월 안 후부터 한 2000만원까지 찍어보자고요. 맞아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제가 흰 요거에다가 손님들 나갔더니 그래.
이게 너무 하얀색에다가 하얀 접시에다가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하얘 또? 저희가 아이덴티티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쟁반 색깔을 아예 바꿨어요. 흰색하고 빨간색이 또 잘 어울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흰색 접시가 올라가고 제품이 올라가고 손님들이 딱 보자마자 벌써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래서 바꾸라고 하셨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야 장사에서 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오늘 배웠어도 진짜 이 영상은 누구는 천 원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10억, 100억짜리를 만든 게 그 가치는 대표님하고 여기 우리 애정님들이 만드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갖고 온 게 잠깐 여기 있어봐요. 아. 자, 내가 인생이 어떻게 바뀐지 알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업이나 모든 이런 것들 다 책에서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전 책이었어요. 여기에 수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난 성장했거든요. 뭐 여기서 뭐 몇십만 원 긁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그렇게 돈을 잠깐 주는 것보다 돈을 평생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책이었어요. 이 책 네. 보시고 같이 공유도 해주고 좋은 글 있으면 저한테 톡으로 괜찮아 남겨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업가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아, 감사합니다. 이 책은 네. 진짜 100억에 같이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대표님 뵙기 전까지 책 말고 배운 데가 없어요. 책 선물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 이거 이번 달 안에 그냥 다 읽고 피드백 드릴게요. 그래요. 오늘 너무 기분 좋고. 네. 일단 매출 30% 올랐지만 나는 만족 못 하겠어. 자, 100% 올라가야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그리고 난 어떻게 해서든 와이프 명품 선물 받게끔 해줘야겠어. 와이프님 선물 받으시면 거기서 10% 지분 백, 그 명품백 10% 지분 저 있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로 한 번만 안아줘요. 아,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자, 진짜 감독님 이 맛으로 하네. 이 맛으로 해. 이렇게 성장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저번에 처음 뵀을 때는 제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막막하고 그랬어가지고 사실 그때 눈물을 좀 많이 참았었거든요. 오늘은 대표님 딱 오시고 감독님 오시고 나서 저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그만큼 오늘 되게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하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네요. 저번이랑 다르게. 네. 우리는 창업가들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벌린다고요. 네, 그게 오늘... 무슨 느낌인지 조금 느껴져. 그럼 네. 이렇게 고객한테 좋은 경험 해주라니까. 돈은 그러면 지가 이렇게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매출 더 올려서 네. 제가 다시 오고 싶은 매장으로 이야기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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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